활동을 어쨌든 음악 안에서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뭐 패션이나 이런 데서도 맞죠.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. 네. 사람들이 가장 자세히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본인의 모습과 이미지가 있어요.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. 모르겠네, 그거는. 진짜 보이는 대로, 저도 이제 사람 보이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니까.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이제 좀 지친 것 같아. 아, 막 근데. 사람들이 보는 뭘 받아들이는 것 시각에 자체랑. 본인이 의도를 심을 순 없다. 네, 왜냐면 막 패션위크 이런 데도 가보면 막 수염도 안 깎고 가고, 근데 한국 사람들만 뭐라고 하고, 근데 해외에서는 저지를 안 하니까. 그래서 그런 약간 좋은 점을 배운 것 같긴 해요. 어때요? 좀 음악만 할 때랑?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낀 것 같아요. 거기 처음 가봤는데 20살 때 믹스테이프 20개 넣고 가방에 홍대 갔던 느낌이야. 근데 버즈라블로가 있는 오프화이트 그니까요. 쇼장으로 간 거잖아요. 네, 그건 다행이죠. 잘못 잘 잘 찾아갔죠. 찾아갔네. 아니면 그와 반대로 약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본인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나 루머 같은 게 있는지. 난 이런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이 날 너무 양아치로 본다. 뭐 누군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. 아, 근데 그게 제일 큰 오해부인 그건 하죠. 내가 여자 많다고 생각한다. 아, 그것도 맞죠. 근데 날 이제 쓰레기로 본다. 소지가 우리가 그런 오해 여지를 주는 거잖아. 직업적으로 뭐 래퍼, 사람들이 일단 래퍼 여자 많아, 래퍼 술잘 마셔. 근데 나는 술도 못 마시고 여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, 진짜로. 근데 내가 오해 여지를 열어줬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는 못하고. 하지만 진짜 최근에 안지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정말로 말을 해보면 오해가 풀린다고 해요. 그 워낙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트렌디한 느낌이 맞아요. 있으니까 더 뭔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되게 라이트할 거라고 맞아, 맞아.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데,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은 못 보는 거지, 어차피. 뭐 그렇게 하라고 하고, 네,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.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.